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라는 넓디 넓은 바다에서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세일러문? 아니죠. 세일러진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진로 문제로 더욱 힘들어하는 모든 중학생분들을 위해 자신의 꿈 스토리를 솔직 진솔하게 들려줄 분들이 바로 여기 이곳에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배구 선수이자 식빵 언니 김영경입니다. 맨날 PD로서 진행만 하다가 인터뷰 당하니까 느낌이 되게 새롭네요. 네, 저는 나영석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를 연구하고 사업하는 백종원입니다. TV 속에서만 뵙던 분들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시니까 꿈 같아요. 꿈은 아니네요. 다들 뭐 하다 오셨어요? 저는 백패커라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예비 소방관 분들 메밀국수 만들어드리다 왔슈. 아우, 선생님 표 메밀국수 강식당 시즌 10 메뉴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야 뭐든 그랬든 열심히 배구 연습하다 왔습니다. 역시 세계 정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김연경 선수답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여러분의 진솔한 꿈 스토리를 통해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중학생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영석이 왜 PD를, 백종원이 왜 요리 연구가 및 사업가를, 김연경이 왜 배구선수를 자신의 직업으로 결정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우연한 기회로 연극반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연극반이요? 아, 네네. 연극반에서 코미디 연극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미디 연극반에서 활동하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고 그때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예능 PD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장사에 대한 관심은 많았슈.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표고버섯 농사 짓는 거였어요.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버섯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꿈이 표고버섯이요? 떡잎부터 남다르셨네요. 어릴 때부터 시간이든 돈이든 투자해서 뭔가 생산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 딱 응?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그냥 스스로 돈 버는 것이 좋았고 그 중에서도 음식 관련된 일을 할 때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즐겼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길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 자체를 좋아했어요. 또 제 큰 언니도 배구 선수였거든요. 어머! 언니분도 배구 선수셨구나! 네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언니를 보러 체육관에 갔다가 허공을 갈라 스파이크를 때리던 큰 언니의 모습을 보고 배구라는 운동에 확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 배구 선수를 꿈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연경 선수의 스파이크를 볼 때마다 배구라는 종목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결정하게 된 자신의 진로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지막지하게 노력했죠. 김연경 선수는 배구 재능을 타고난 천재인 줄 알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설레는 키를 가지고 있지만 어렸을 땐 작아서 항상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연경 선수가 키가 작았었던 때가 있었다고요? 상상하기 힘든데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독하게 마음먹고 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공과 나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공을 제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 간절함이 어느 순간 저의 기본기가 되고 디딤돌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키가 20cm나 커서 지금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대단한 선수가 되었지만요. 그럼요. 김연경 선수가 대단한 선수임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 팩트 그 자체인걸요? 저는 PD 시험을 볼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하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제가 시사상식이나 논술에는 가망이 없어서 기획안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워낙 쓸데없이 이리저리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 재미도 있을 것 같았고 기획안에 올인해서 합격해보자 생각한 거죠. 그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TV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꼼꼼히 모니터링도 하고 장단점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떠오른 아이디어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안도 써보고 진짜 열심히 했죠.
저는 제 인생의 8R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벽돌 쌓기, 중고차 딜러 등 정말 다양한 일들을 도전했고 물론 실패는 했어요. 저는 제가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를 목표로 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는데 결혼을 소유진 씨랑 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일과 결혼할 뻔했어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이 늘 꽃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도 있을 거고 여러 나쁜 상황들이 나를 덮쳐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시행착오에 항상 현명하게 대처한 것만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 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가 17억 원의 빚이 생겼을 때는 정말 삶을 포기하려고 홍콩에 갔었어요. 근데 오히려 홍콩 음식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다시 한국에 돌아왔죠. 홍콩 음식 맛있죠?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다시 식당 하면서 빚을 차근차근 갚아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값진 실패였던 것 같아요. 저를 더 견고하게 만든 자양분이 됐구만요.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심각한 부상은 너무 큰 리스크예요. 저 또한 무릎 수술만 3차례나 받았고 복근이 찢어진 적도 있었어요. 특히 무릎 수술했을 때는 재활기간도 길어서 그 당시에는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초심을 다잡았죠.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하면 저 아닙니까? 제 성격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역시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데는 보이지 않는 아픔과 노력이 숨어있네요. 저는 처음부터 PD를 꿈꾸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코미디 연극반에서 활동했을 때 대본을 쓰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작가의 길이 나의 길이구나 생각했어요. PD가 아닌 나영수? 아이고 상상이 잘 안 가는디. 그때 작가 채용 공고를 보고 대본을 써서 제출했는데 아 처참히 네 그때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난 글 쓰는 일이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PD의 길도 순탄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 떨어졌는데 딱 한 군데 KBS에 합격해서 이렇게 PD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늘 성공일 수 없어요. 저처럼 작가의 꿈을 꾸다 눈 떠보니 PD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건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다 도전했어요. 그런 태도가 저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꿈을 위해 노력한 경험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극복한 경험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에 한 발자국 다가가기 위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진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세 혹은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링컨이 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답! 만일 내게 나무를 베기 위한? 땡! 나는 천천히 걷지만 절대로 뒷걸음질 치진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배구 선수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느리더라도 전진했기 때문이에요. 중학생 여러분들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벽을 만나는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거죠. 제가 배구 선수로서 쌓은 커리어들은 제가 재능이 남다르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과정들에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테리어 사업에 실패하면서 느낀 건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단순히 큰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축 사업도 초반에 되게 잘 됐는데도 재미는 없더라고요. 지금은 방송이든 뭐든 음식이랑 관련된 거니까 피곤 한 줄도 모르겠고 너무 재밌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방법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선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있어야죠. 그리고 그 생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용기와 각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가의 꿈을 꾸다 PD의 꿈을 꾸기 시작했듯이 유연한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에만 몰두하고 고집 피우다가 괴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연해져 보세요.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라 삶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준비한 모든 질문들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가슴 깊이 우러나는 조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걸 보는 중학생분들이 조금이나마 진로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빛나는 우리 모두 파이팅! 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빛나는 우리 모두 파이팅! 파이팅!